우리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 헬멧을 쓰고 타지?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들이 있어. 그게 뭔지 한번 알아볼까? 아이 예뻐라. 푸른빛의 파란색이 화려해 보여. 내 이름은 화살 도깨구리야. 이름만 들어도 알겠지만 난 피부에서 독을 내뿜어. 이 독은 어른 10명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독하다고. 뭐? 너 참 무서운 아이구나? 옛날 남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내 독을 화살 쪽에 발라 사냥을 하거나 전쟁에 이용했다고 해. 하지만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처럼 난 남들을 괴롭히기 위해 독을 가진 게 아니라고. 그럼 왜 그렇게 무시무시한 독을 가지고 있는 거야? 바로 나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야. 뱀이나 작은 동물들이 나를 잡아먹지 않게 하려고 피부에서 독을 내뿜는 거지. 아, 그렇구나. 하지만 니오프로는 가지 못하겠다. 나를 위협하지만 않으면 괜찮아.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내 독을 이용해서 진통제 신약을 개발하고 있다고 해. 나름 쓸모가 많은 독이지? 친구들! 동물들은 독을 가지는 방법 외에도 자신을 보호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가지고 있대. 그럼 다음 기회에 더 알아보기로 하자. 모두